히렛,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예, 저자 신아로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년 넘게 뭐 여기저기 여행도 하시고 또 혼자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혼자서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했던 그 시작, 처음이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여행으로 따지자면은 한 20대 초반에 홍콩 여행을 갔었어요. 많이 다르지도 않고 좀 가깝기도 하고 안전한 지역이어가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용기 있다, 무섭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다른 게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싫은 게 있으면 반대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당당해도 되는데 괜히 기죽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뭘 하기 앞서서 혼자라는 이유로 겁을 먹거나 주눅 들거나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죽지 않는 노하우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장점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이 특히 안 좋거나 뭐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단점만 계속 찾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네. 힘든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점을 계속 돌아보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여기 나올 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왜요? 히렌체님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 너무 아름다우신데 내가 옆에서 뭘 해? 약간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아, 저분들은 저렇게 전문가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근데 저분들보다 내가 좀 웃긴 것 같아. 이렇게 좋아요. 내 장점을 좀 돌아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좋아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뭘 싫어하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친구가 없으니까 일기를 써볼까? 친구 없으니까 영어 공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저한테 자존감 높아 보이고 되게 단단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 좋은 기분이 들고 계속 업앤다운 하는 게 자존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난 너무 낮은 것 같다, 자존감이. 오히려 자존감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존감 탓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저는 좀 발견했어요. 이만큼 화날 거 아닌데 졸려서 막 피곤해서 화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외부적인 날씨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 모든 게 자존감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존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면은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데도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우 공감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존감 관련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렇게 막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오히려 반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찐따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난 찐따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찐따가 뭐 어때? 그리고, 그리고 운전면허를 배우러 갔을 때도 처음에 막 화내시는 거예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왔잖아요. 못하니까 배우러 왔죠. 못하니까 배우러 왔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 그쵸. 학원을 그럼 왜 다녀 운전처라면. 항상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나한테만 되면 안 돼. 이게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맞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실수했으니까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로미님께서 매력 중에 하나가 되게 단단하고 나만의 이 길 나만의 신념이 되게 확실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단함 혹은 신념이라는 이런 텃밭들을 어떤 식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편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다양한 생각을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 나도 그러면은 내 생각을 말을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문화 중에 좀 유독 약한 게 토론 문화잖아요. 네. 토론을 하면은 언젠가부터 이게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되는 네. 특히 온라인에서 그런 양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 얘기가 맞고 너는 틀려 이게 전제가 되니까 내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무섭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도 너는 틀렸어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아. 가끔씩 속으로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네.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요. 사실 그 사람도 저를 이해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다른 의견이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사실 타인도 존중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인정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네. 진짜 해도 안 되는 사람 만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아,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저도 너무 뾰족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담도 여러 번 받아보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말을 네. 하고 막 싸우지 말고 네, 적을 만들지 말아라. 맞아, 적을 만드는 게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에서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더라고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나에게 이롭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3년 뒤에 봤을 때는 아, 그게 그렇게까지 했을 일인가? 그렇게까지 싸웠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냥 거리 두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괜찮다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혼자 지내시고 또 내 생각도 블로그에도 많이 표현하시고 되게 바쁘게 사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가끔 문득 외로운 순간 찾아오시나요? 그냥 되게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부터 외롭지 않아야지 한다고 갑자기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맨날 이빨 닦듯이 치아 관리하듯이 맨날 관리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육체를 좀 바꾸면은 육체는 좀 보이잖아요, 눈에. 네, 네. 그러면서 같이 정신도 바뀌고 요가를 맨날 하고 아... 오늘도 뭐 아침에 갔다 왔고 저녁에 또 갈 거예요. 사람들 편견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은 그냥 원래 외로워요. 친구랑 같이 있는 순간에도 어떤 포인트에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외롭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외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이게 문제인가? 이 외로움 극복해야 되나? 생각하는 맞아요. 순간부터 이 극복에 저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기쁨, 뭐 행복함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외로움, 슬픔, 분노 이런 거는 엄청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명상을 좋아하는데 명상을 할 때 배우는 게 그거예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배워요.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 그냥 외로우면 외로운가 보다 뭐 행복하면 행복한가 보다 이걸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진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기미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저는 상담을 받아요.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좀 받아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저한테 받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아, 저는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만. 원래는 10회 단위로 딱 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거부당해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카톡 상담도 있고 가끔씩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요. 검색창에 무료 상담센터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와, 그런 서비스 이용해보시기를 꿀팁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네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도 있고 맞아.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황이